지금 보시는 유물은 1902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와이로 이민 간 분들의 그 이민자 명단입니다. 물론 1860년대에 국경 조약에 의하고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나 또는 만주 지역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약간 난민 성격이다 그래서 유이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민 형태로다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가난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난을 피해서 갔다는 의미인데요. 1902년 12월에 떠나서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이 102명은 정식으로 나라에서 집조라고 하는 여권을 발행을 해줬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간 이민입니다. SS 겔리코라고 쓰여 있고요. Sailing from Nagasaki, Japan, 나가사키에서 간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큰 배가 당시에 그 제물포항 인천까지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본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현해환이라는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석탄수수 농장이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곳이 병들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모르는 병이 들어오면 자기네 검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121명이 타고 갔다가요. 여기 나가사키에서 최종적으로다가 그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는 102명이 타고 나가는 명단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름하고 그다음에 나이, 개월 수까지 요즘으로 하면 이제 만 나이 몇 개월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왔는지 결혼한 남자인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남자인지 여성, 남성, 결혼 여부 이런 것들이 다 기입이 되고요. 요 승선자 명단만 갖고도 이들이 좀 일반 이민과는 좀 틀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인 남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10대 1 정도, 크게는 성인만 놓고 볼 때는 6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결혼을 해서 따라가는 여성 외에는 그냥 독신의 여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이민을 이제 구성했다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간다라는 것을 사실은 숨깁니다. 그 미국에 20세기가 되면 백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권익이 좀 신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더싼 임금을 갖고 들어오는 이민족 노동자들을 배격하게 됩니다. 기존의 화물선이라든가 그 우편을 주고받게 되는 우편 기선들을 이용해 갖고 거기에 일반 여객인 것처럼 가장해서 태우게 됩니다.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노동자로 들어온 것으로 다 꾸미고 사실상 그 내부 문서나 이런 것들은 농장주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이민 간 사람들을 대행하는 그 이민 개발 회사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 이렇게 교섭을 해서 추진을 해주게 됩니다. 부모님이 묻혀 있는 선산이 다 여기에 있고 또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인데 특별한 기술도 없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삶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민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굉장히 허위 광고식으로 되게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지만 거의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응모가 된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알렌 공사가 그 정부 차원에서 이민 업무를 이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요. 최초 102명의 그 이민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내리교회 신도입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명을 접하고 또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개화되고자 하겠다는 개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개척자적인
그런 이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민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주축이 돼서 미주 지역과 본토 지역으로다가 이민이 또 활성화하게 되고, 그래서 미주 지역과 또이 하와이, 크게는 멕시코 지역까지 포함하는 미주 지역 그 이민자들은 숫자는 한 2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200만이 넘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간 이민자들이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어떤 인적 자원으로서 독립군의 기반이 된다면, 그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자금을 대준 그 세력이 미주 지역의 이만에 해당하는 한인들 이민자들입니다. 실례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금한 돈보다 이 이만의 한인 이민자들이 모금한 돈이 몇 배나 더 많았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64회에 걸쳐서 7,415명이 그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를 이동하게 됩니다.